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 수의사 정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흡기 환자의 감별 진단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기 환자라고 하면은 그 증상이 기침, 재채기, 뭐 콧물, 그다음에 호흡곤란 등그 증상이 다양해서 오늘은 기침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기침은 인이에서 가장 흔하게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로 수의학에서도 그만큼 자주 발생하고 보호자와 환자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기침은 이제 에어웨이 내부에 이제 외부 물질을 제거하고 뮤코실리어리 엑셀레이터를 증가시키고 구강 내 이물질을 흡입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은 이제 사람 그림으로 되어 제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 과정은 동물에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침은 인스피레이션, 컴프레시브 페이스 그리고 익스펄시브 페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빠르고 깊은 들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글로티스가 닫힌 상태에서 강력하고 빠른 날숨이 진행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글로티스가 열리고 그다음에 나소파링스가 닫히면서 이 공기가 입을 통해서 강하게 빠져나오게 되면서 먼지나 이물질이 리스피레토리 트랙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성대의 진동 때문에 전형적인 기침 소리가 발생합니다. 기침은 뭐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체내의 이제 염증 반응 자극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에퍼런트, 센트럴, 이퍼런트 패스웨이가 이 커프 리플렉스 아크를 구성하는데 뭐 인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에 있는 요 기침 리셉터들이 자극을 수용해서 에퍼런트 수용해서 이제 자극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에퍼런트 패스웨이는 이제 다이아프라그마틱, 뭐 카디악, 그리고 에소파지얼 브랜치 같은 여러 이제 베거스 넓은 브랜치들과 그다음에 상부 호흡기에 실리에이티드 에피셀리움에 위치하는 베이걸 센서리 너브 파이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들이 메듈라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센트럴 패스웨이는 이런 에퍼런트 베이걸 사인들을 폰스와 이제 어퍼 브레인 시스템에 있는 이제 커프 센터에서 조정을 해서 이퍼런트 패스웨이를 통해 이펙터 올겐에 자극을 전달을 합니다. 뭐 이펙터 올겐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 기침이 발생하는 페이즈에 관여하는 기관 그리고 그런 근육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에이프런트 파이버가 분포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자극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록시멀 에어웨이는 이제 물리적인 자극, 디스털 에어웨이는 화학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뭐각 리셉터들에 대한 차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침 환자가 내원했을 때그 어떻게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진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침은 가장 우선 기침이 어떤 기침인지 그리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유발되는 기침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인 어떤 진단 테스트를 진행할 건지와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임상 증상이나 마찬가지지만 보호자와 문진 시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최대한 자세하게, 필요한 질문을 꼭 집어가지고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들은 의학용어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단어로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같은 증상이라도 보호자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호자한테 뭉뚱그려서 기침이 어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보다 세세하게 뭐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는지 뭐 소리가 난다면 어떤 소리가 난다는지 한번 시작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지 등등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같은 질문이라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번 질문을 해서 확답을 정확한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상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뭐 언제가 가장 심한지, 그리고 보호자가 생각하는 기준을 제일 심한 기준을 뭐10뭐이 정도로 기준을 놨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은지, 그리고 기침의 양상은 어떤지, 기침을 유발할 만한 다른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물이나 음식을 먹다 기침을 시작을 했는지, 많이 뛰어다니다가 기침을 했는지, 아니면은 산책 중에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목에 자극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뭐 동물들과 뭐간 직접적으로 접촉 같은 건 없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어떤지 등을 자세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보호자가 기침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오시면은 그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자가 내원했을 때 이제 동영상을 당장 찍어 오지 못했더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다음 재진식까지 혹여라도 그 증상이 다시 반복되고 보인다면은 그때는 꼭 찍어 오라고 보호자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처음에 이제 진료를 보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질문들을 막 던지다 보면은 이것저것 놓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걸 질문을 할지 개인적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면 나중에 진료 보시게 될때 빼먹는 부분 없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호자들이 내원했을 때 우리 얘기가 뭐 구토하고 헛구역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킁킁거려요. 그냥 콧소리로 킁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내원을 하시는데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뭐 구토라던가 재채기보다는 기침으로 생각되는 그런 증상으로 오실 때도 있어서 문진 씨의 보호자 말만 100% 믿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진 후에는 환자의 신체 검사가 꼭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체 검사 단계에서 호흡기 문제라면 대략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심장의 기침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파악이 가능해서 기침을 한다고 그냥 신체 검사 없이 그냥 흉부 방사선 찍어보자라고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항상 신체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바이탈은 물론이고 이제 보호자 문진 시 물어봤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수의사가 다시 한번 직접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강 디스차지는 없는지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는 기침을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집에서 엄청 기침을 하던 환자들도 막상 이제 병원에 와서는 기침을 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아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침을 한다면 기침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뭐 기침 외에 재채기는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콧구멍은 괜찮은지 등에 대한 이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소 호흡 소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청진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침의 증상 듀레이션을 구분할 때 보통 이제 3주 내로 작용을 하였으면은 어큐트, 그리고 8주 이상으로 지속된 기침이라고 하면은 크로닉 커프로 구분을 합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 시간대도 여쭤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용무도 낮 시간에 많이 보기 때문에 보호자가 밤에 기침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침 양상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크게 프로덕티브 그리고 넌 프로덕티브 커프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덕티브 커프는 습윤하고 이제 로우 피치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 같은 게 나오는데, 보통 개나 고양이는 가래가 나온다고 사람처럼 이제 뱉지를 않고 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호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를 관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대신에 보호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약간 걸걸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거나 뭐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습윤한 기침 소리가 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들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넌 프로덕티브 기침은 마른 기침으로 강하고 하이피치 소리가 특징적이고, 프로덕티브 커프처럼 점액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이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이 외에 purposeful warning, nuisance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기준으로 따로 구분을 잘 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호흡음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호흡기, 만약에 이게 호흡기 문제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해부학적인 문제를 대략적으로 포커싱을 할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숨을 들이마셨을 때 호흡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이제 상부 호흡기 문제, 그다음에 숨을 내뱉었을 때 이상 호흡음은 이제 하부 호흡기 문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 호흡, 뭐 대표적인 이상 호흡음들을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스트릿돌, 뭐 한국말로는 천명음 또는 협착음이라고 하는데, 하이피치 소리로 흡기 시에 후두나 그 뒤쪽에서 발생하는 소리이고, 스털톨은 코골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흡기 시에 로우 피치로 후두보다 앞쪽, 뭐 비인두나 입천장 문제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위징은 호기 시에 발생하는 하이피치 소리로 보통 폐나 기관지가 막혀서 좁아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히 구분하기가 조금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검색해서 들었을 때 도대체 뭔 차이야 했는데 듣다 보면은 조금 구분이 가능해서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도구 없이 그냥 호흡음을 듣는 것도 좋지만 청진기를 통해서 호흡음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폐음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좌우 폐를 구역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청진을 해보고, 그리고 폐뿐만 아니라 기관에다가도 대고 청진을 해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징 사운드가 있다고 하면은 천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냥 폐음이 둘하게 들리는 경우에는 해당협이 콜랩스되어 있거나 경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메스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흉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크래클 사운드가 들린다면은 CP, NCP, 폐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청진기를 사용해서 호흡음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기침 증상이라고 해서 그냥 폐음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심장 청진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심장 청진을 통해서는 뭐뭐나 아니면은 이상 심박이 들리는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뭐 MR이 있는 경우 환자에서 좌심이 커지면서 기관을 압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기침이 CSF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청진도 중요합니다.
심잡음이나 뭐 부정맥 같이 들린다고 해서 호흡기보다는 심장이 무조건 기침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진 시 심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심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추후에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체 검사 마지막 단계에 이제 기관 부위를 마사지 하거나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보거나 아니면 딱밤 때리듯이 약간 툭툭툭툭 쳐봐서 자극을 시켜보는데 트라키얼 디지즈가 이제 근본적인 기침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 기관의 민감도가 올라가서 기침이 쉽게 유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호흡기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개체에서도 이런 기관을 이제 자극을 했을 때 기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자극 시 기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관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기침과는 굉장히 무관할 것 같지만 뭐 감비대로 인해서 뭐 복부 팽창이 되면서 횡격막이 앞으로 밀리면서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복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체 검사할 때 한번 복부도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뭐, 넌 프로덕티브 커프나 프로덕티브 커프 등등 뭐,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질병이 의심될 수 있는지, 리스트업한 표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이랑 환자 신체 검사가 끝났으면 이제 그 히스토리랑 신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진단 검사를 해보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뭐 흉부 영상 촬영, 뭐 아니면 뭐 후두부를 확인한다거나 내시경을 한다거나 세포 검사, 뭐 세균 배양, PCR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방사선, 초음파, 뭐 투시법, CT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신체 검사 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이제 방사선 촬영입니다. 방사선 촬영으로 호흡기의 구조를 평가할 수 있고 뭐 기관이 좁아졌는지, 눌렸는지, 폐 실질은 어떤지, 뭐 심장의 크기나 모양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쪽 흉부 방사선을 찍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관까지 잘 나오게 찍어주는 게 제일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오히려 더 앞쪽까지 촬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흉부 방사선 찍는다고 할 때는 환자를 라이트 래터럴 그리고 DV로만 이제 촬영을 해서 두장 정도를 찍는데 필요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환자의 보정을 달리해서 찍으셔야 합니다. 이 표에 보이는 것 같이 레프트 레터럴로 찍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흉부를 좀더잘 평가할 수 있고 라이트 레터럴로 찍는 경우에는 왼쪽 흉부를 조금 더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쪽을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냐에 따라서 환자를 일리도 눕혀서 찍고 저리 눕혀서도 찍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흉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 흡기 시에 찍는 것이 원칙인데 TC 같은 경우에는 최대 흡포기를 둘다 나눠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보실 때는 이렇게 폐 옆에 구역이 어딘지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이번 발표에서는 방사선에서 뭐렁 패턴이 어떻게 나오면은 뭐 뭐가 어떤 질병이 의심된다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사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숨을 쉬는 그 과정을 순간 포착해서 찍어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 에어웨이 이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서 다이나믹 에어웨이 이상에 의한 기침을 진단하기 위해서 투시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TC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씨암을 사용을 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실시간으로 호흡시 기관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으로도 충분히 TC 평가가 가능하지 않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TC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방사선을 찍어봤을 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임의로 TC에 준한 처방이 나가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투시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이 외에 PPT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뭐 아까 청진했을 때 뭔가 뭐뭐가 들린다거나 뭔가 부정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방사선에 찍었는데 심장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을 때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평가를 진행하거나 흉부 초음파를 진행해서 FNA가 필요하면 FNA를 진행한다든지, 폐 초음파로 폐 실질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아시다시피 흉부가 뼈로 둘러싸여 있고, 폐에 공기도 차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소들 때문에 엄청 자세한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CT는 방사선이나 다른 영상 검사보다 훨씬 더, 혈관? 이나 호흡기 등을 평가하기엔 좋은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내원해가지고는 막 피를 토하면서 기침을 한다거나, 종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게 처음부터 CT를 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침을 이제 하면서 신체 검사했을 때, 상부 호흡기에 이상이 좀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입을 벌려서 뭐 연구개나 후두를 관찰을 해서 해부학적으로 아니면은 그 기능적으로 뭐 후두마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관경이나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직접 에어웨이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트라키얼 콜랩스, 뭐 브론키얼 콜랩스 아니면은 포린바디의 유무 기관지 확장 등 확장증 등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사진과 같이 TC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TC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서 기관경으로 확인한 사진이고 그리고 만성 기관지염 같은 환자에서는 기관지 내시경 상에서 표면이 거칠고 건강한 개체처럼 뮤코스에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코팅된 표면을 갖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그래뉼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에어웨이 뮤코스가 증가되어 보이고, 에어웨이 발적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만성 기관지염에서는 에어웨이가 정상보다 적게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랑 같이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비강 내시경을 또 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얇고 이제 유연한 이런 기관경으로 호흡기를 먼저 한번 훑고 소프트 팔레트 뒤쪽으로 역으로 접근해서 카우덜 나달 캐비티도 함께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취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김에 필요하다면 조직 채취나 트라키얼과 씨 발을 통해서 세포학 검사, 뭐 균배양,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배양이나 PCR을 위한 샘플링은 뭐 해보셨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듯이 면봉으로 구강으로 깊게 넣어가지고는 보낼 수도 있는데. 샘플링 정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마취해서 내시경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같이 검체를 보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라키엘 와시나 발은 이제 멸균된 물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바로 다시 석션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 건데 발을 하는 과정을 내시경으로 잘 보여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을 넣고 빼는 과정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멸균된 물을 이렇게 넣어서 와싱을 한 다음에 이 물을 바로 회수하시면 됩니다. 처음 내원한 기침 환자에서 혈액 검사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 전신 컨디션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나 하면은 혈액 검사도 진행해서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라던가,
뭐 감염이나 종양 등이 의심될 만한 수치들이 보이는지, 그리고 심장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심장 지표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검사들이 끝났다면 기침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큐트 커프, 3주 이내로 발생한 어큐트 커프라고 하면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바로 기침 억제제를 쓴다기보다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관리해서 먼저 증상 모니터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담배 연기라든지 먼지 아니면은 강한 향이 나는 제품들을 피해주고 주기적으로 환기 그리고 청소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짧고 엄청 인텐스한 이런 산책보다는 가볍지만 시간을 늘릴 때 가볍게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목에 자극이 되지 않게 목줄보다는 하네스 착용이 권장되고 이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더운 환경보다는 선선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개체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환자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좀 관리를 해보고, 그런데도 개선이 없거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약물 처치를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물적인 관리를 위한 약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선 기침 억제제가 있습니다. 기침의 심한 정도나 이제 횟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침이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에어웨이 손상이나 자극이 돼서 기침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침 억제제로 그 사이클을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일부 기침 환자에서는 뭐 완전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호흡곤란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기침 억제제는 환자의 QOL에 영향을 주는 이런 non productive chronic cough에서 지시되고, TC나 기관 압박에 의한 만성적으로 기침하는 환자가 그런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또 기침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박테리얼 뉴모니아 환자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기침을 억제함으로 뮤커스 잔해들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감염 해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코데인이 있는데, 비교적 약한 안알제식 효과를 갖는 오피오이드 약물로 뚜렷한 호흡 억제는 유발은 하진 않지만 좋은 기침 억제제입니다. 오피오이드계 약물은 에이퍼런트 자극에 대한 커프 센터 반응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페리퍼럴 자극에 대한 인지력을 감소시켜서 기침을 감소시킵니다. 외에도 뮤커스 생성도 감소되거나 뮤코실리어리 클리어런스도 증가시켜서 기침을 할 필요를 감소시킵니다. 다음은 브론코 다일레이터입니다. 브론코 다일레이터는 인트라토라식 에어웨이 콜랩스, 스몰 에어웨이 디지즈, 기관지 연하증 아니면은 노력성 호기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타 아고니스트, 특히 베타 2 아고니스트는 좋은 기관지 확장제이고, 그 예에 털부탈린이랑 알부테롤이 있습니다. 이는 스무스머스를 이제 릴렉스 시켜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콜리너지 뉴로트랜스미션 억제, 여기 보시면 베스트셀 멤브레인 안정화와 베스트셀 메디에이터 방출 억제, 그다음에 뮤코실리어리 클리어런스 증가, 그리고 혈관 삼투성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산틴 계열 약물로는 세오필린이랑 아미노필린이 있는데, 이는 이제 PDE 이니비터로 인트라셀룰러 CAMP 디제너레이션을 이제 감소시켜서 브론키얼 스무스머스를 릴렉스 시켜서 기관지 확장을 유도합니다.
이 계열 약물 또한 메스트셀 멤브레인을 안정화시키고 뮤코시리얼의 클리어런스를 증가시킵니다. 뮤코시리얼의 트랜스포트로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는 많은 양의 점액이나 농축된 호흡기 분비물을 가지는 환자의 경우 뮤코키네틱 약물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뮤콜라이틱이면서 항산화제인 아세틸시스테인은 뮤코프로틴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파괴해서 점성이 낮은 분자를 만들어내고 박테리아가 에피셀리얼 셀에 부착하는 능력을 감소시켜서 에어웨이 내의 박테리아 양을 감소시킵니다. 브롬헥신은 뮤코 폴리사카라이드를 분해시켜서 점성을 낮추고 그다음에 암브록솔은 이제 브롬헥신의 대사 물질로 같은 작용을 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급성 혹은 만성 기관지 질병으로 TC 그리고 염증성 호흡기 질환 환자에서 사용이 지시됩니다. 염증 완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고, 에어웨이 이데마와 뮤커스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거라 뭐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흡입형 약물인 플루티카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플루티카손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흡입형 약물이고, 저도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저도 비염이 심해서 나잘 스프레이를 이렇게 코 안에 뿌리고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한테 맞게 흡입을 할수 있는 제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어로독이랑 에어로캣이라는 이제 제품인데, 사람은 스스로 숨을 언제 들이마셔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사용해야 그만큼 효과를 볼수 있어서 그 사용 방법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을 잘 흔들어서 여기 제품 체인보에 연결을 해서 이제 환자의 입과 코에 잘 갖다 대어 줍니다. 그리고 환자가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이 약물을 분사해서 한 환자가 5에서 6회 정도 호흡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고양이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중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항히스타민 약물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TC, 단두종 호흡기 증후군, 호두마비 때문에 발생하는 상부 호흡기의 업스트럭션과 관련된 이제 동적 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은 기침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환자, 발작성 기침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 진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이런 진정제를 사용할 때는 꼭 호흡 억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꼭 잊지 마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 표는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용량을 나타낸 표인데, 많이 사용하는 게뭐 보토 같은 거, 코데인, 이런 스테로이드들, 세오필린, 아미노필린, 히스타민, 아세틸시스테인 이런 것들 약물 용량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물 외에도 검사 시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약물 처치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약물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도 심한 기침 환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뷸 사용을 병행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서 네뷸에 NAC나 벤토린 이런 것들 약물을 같이 넣어서 호흡기에 직접 분포될 수 있도록 같이 병용해 주시면 됐고, 그다음에 CHF 환자에서는 이뇨제나 바소다일레이터를 쓴다든지. 폐고혈압에서 실데나필 이런 걸 쓴다든지, 당연히. PT에서는 항응고 처치를 한다거나, 흉부 쪽 그런 장기들의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케이스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환자는 이제 10살 된 푸들이고, 이제 뛸때 캐캐거린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 환자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기침을 하는 건 아니었고, 일시적으로 기침을 하다가 이제 괜찮아지고,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후포기를 나눠서 이제 방사선을 찍어봤는데,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여기 흉관에 있는 요 기관 직경이 경부에 있는 기관의 55% 직경이 이제 55% 정도 수준을 좀 좁아져 있고, 그 외에 뭐 후포기에 따른 기관 직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폐나 심장 이런 쪽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보통 TC라고 하면은 우리가 후포기에 기관 직경의 변화가 이제 뚜렷하게 있어야 TC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어디 기관, 이제 기관 부위에 따른 직경 차이가 있어도 TC라고 진단을 하고, 이 환자는 근데 증상이 막 심하거나 지속된 게 아니어서 일단 약 처방 없이 체중 관리와 흥분 자제 등의 보호자 교육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씨암을 써서 확인한 TC 환자 케이스도 가져왔는데, 이 환자는 12살 푸들로 이 환자 또한 기침을 한다고 해서 내원했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침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지다가 안 먹으면 또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었고, 다른 걸 살펴보면은 방광결석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환자고, 그다음에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어제 지역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심장이 다소 커진 것 같다고 해서 레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뭐 신체 검사, 혈검, 방사선 초음파 등 이제 검사를 진행했는데, 혈검상 이제 뭐 딱히 기침을 유발할 만한 그런 뚜렷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런 조금 높았던 수치들은 다음 내원했을 때 금식하고 제거만 한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체 검사상에서 기관 자극 시에 기침을 했고, 그다음에 청진했을 때는 심자 부분 없었습니다. 흉부 방사선상에서 또 이제 특이 소견 없었고, 그다음에 복부 방사선에서는 이제 마일드한 헤파토메갈리 그리고 뭐 결석이 관찰되었고, 그다음에 T11, 12, 12, 13의 IBS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좁게 관찰되고, 스폰딜로시스 디포먼스가 관찰되는 것 외에 다른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심초복초 자료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넣지는 않았는데, 심초에서는 이제 마일드한 MR만 관찰이 되었고, 복초에서도 방사선에서 보인 소견으로 이제 간비대, 그다음에 방광결석, 요도결석, 뭐 방광벽 비후 뭐 이런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까지 검사를 했을 때는 딱히 지속적인 기침을 유발할 만한 파인딩이 없어서 시암으로 이제 환자가 호흡하는 것을 관찰을 했고, 이 환자는 기침을 안 하는 중에는 기관 직경의 차이가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순간적으로 기침을 할 때, 기관 요쪽 부분, 뭐, 요런 데 보시면은 기침을 할때 순간적으로 기관 직경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로 확인했을 때 트라키알 콜랩스 3단계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 테오필린이랑 코데인 처방 받아서 일주일 뒤에 재진을 했습니다. 재진일 왔을 때 이제 기침은 완화되었다고 하셨고, 요거는 일단 다시 금식하고 검사한 수치 다시 이렇게 나왔고, 이 이후에는 그냥 원래 다니던 지역병원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다음 환자는 기관에 이물이 낀 케이스인데, 8살 말티즈로 과거에 이제 본원에서 AAI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호흡이 가쁘거나 막 힘들어 보이진 않지만 킁킁거린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평소에 잘 짖는 환자인데 이제 소리를 잘못 낸다고 했고, 그다음에 혀도 파래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고구마랑 간식을 좀 주었는데 평소에 잘 먹던 거라 뭐 식도나 이런 데 걸렸을 확률은 적을 것 같다고 보호자가 얘기하셨습니다. 간단한 신체 검사 후에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여기 외측상 견갑 앞쪽,
뭐 기관인지 식도인지 그쪽 레벨에서 이제 타원형의 고밀도 음영이 확인되었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찍었고, 여기 보시면은 뚜렷하게 음영이 관찰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 이외에 방사선 사항, 심장이나 폐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시경을 진행하기 위해 혈검을 진행했고, 간 수치, CK, CRP 좀 높은 거 외에는 큰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취 전에 수액 좀 맞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카테터를 장착하는 중에 이제 호흡 정지랑 심정지 발생했고요. 급하게 막 삭관하고 라인 잡고 해서 이제 응급 약물 한 세트 들어갔더니 다행히도 호흡이랑 심박이 돌아왔고, 자발 호흡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내시경으로 기관에서 이제 고구마 간식 한 덩이 빼고, 그다음에 쭉 훑었을 때더 이상 간식은 보이진 않았는데, 혹여나 해서 2차로 석션기를 ET튜브에다가 아예 연결을 시켜가지고는 삭관을 해서 석션을 했을 때 간식을 하나 더 기관에서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기관에 이제 간식 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벽에 이제 발적이 심하고 가래도 확인되고, 그리고 이물 제거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식도가 확장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뭐 폐렴 같은 게뭐 이런 내시경 같은 걸 진행하면서 뭐 폐렴 같은 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서 2일 정도 입원 처치하기로 했고요. 환자는 식욕이랑 활력 다 양호한 상태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구마 같이 엄청 큰 간식 같은 이제 물질이 기관으로 이렇게 저렇게까지 넘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원인을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호자가 뭐 추가적인 검사나 입원은 원하지 않으셔서 보호자 교육과 역처방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이 환자는 이제 기관에 이제 이물이 들어간 건데, 보통은 기관보다는 식도에 이물이 걸려서 기침과 구토 증상을 갖고 오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식도에 이물이 꼈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고 기침만 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정황상 식도에 걸린 게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인데, 뭐 막상 방사선에 찍어보면은 식도 확장이나 이물 음영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영제를 먹여가지고는 한번 확실하게 방사선으로 확인을 하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그냥 신비대로 인해서 기침하는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는 넣은 건데, 이제 지역 병원에서 심장병 관리받고 있는 10살짜리 이제 치와와로 내원했을 때 이제 킥킥거리고 호흡이 평소에는 30회 뭐이 정도 나왔는데 한 40회 대로 조금 좀 빨라졌다가 그거 하셔가지고는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는 2주 전에 지역병원에서 혈검이랑 심초 다 진행을 하신 상태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가지고는 이뇨제를 증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뇨제 증량하다가 어느 정도 잘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용량을 유지해서 먹으니까 그때부터 호흡수가 살짝 빨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고, 어제부터 기침이 있고 호흡할 때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난다고 하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뭐 방사선상에 이 환자는 당연히 CP 확인돼가지고는 퓨로 이제 CRI 하고 뭐 폐침용 개선돼서 이틀 뒤에 이제 퇴원한 환자인데, 방사선상에서 보시면은 요 LA의 심한 확장, 그리고 전반적인 심장 크기가 증가 소견이 보이면서 신비대에 의해서 기관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리면서 압박되는 소견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CPE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그냥 기침을 계속 할수 있어서 반드시 기침을 한다고 뭐 이런 호흡기 부분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호흡기, 당연히 호흡기일 거다 생각하고 뭐 기관지 확장제나 기침 억제제만 처방해서 하면은 이런 환자는 당연히 기침 해소가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심장에 의해서도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기침은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병인을 찾아내고 진단 과정을 계획하는 데 가장 첫 단계이고,
이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가장 최적의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앞서 말한 다양한 검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그냥 기침 억제제부터 먼저 쓰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이제 상담 잘 하시고, 왜냐면 보호자는 기침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침 약부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과 잘 상의를 하시고 꼭 상황에 맞는 약물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